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들에 대해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4년째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상치 못한 물난리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한천 상류에 조성된 제2저류지입니다. 저류지 유입부에 수문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폭 10m였던 기존 수문을 철거하고 폭 18m짜리 새로운 수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문 문턱도 30cm 낮추고 반면 하천 보는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초당 10.3톤의 빗물이 하천이 아닌 저류지로 더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저류지 유입량이 적어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문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난 2019년 정밀진단 용역이 나온 지 4년 만에 시작된 공사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해 태풍이 오기 전인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밀진단 용역이 마무리된 지 4년이 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여전히 상당수 저류지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에서는 병문천과 독사천, 산지천 등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 저류지의 유입부를 최대 2배는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천 제2저류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의 공사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 사업비가 관건인데 재해 위험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며 국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됐고 뭐 여유분의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후순을 밀려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똑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10여 개 사업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전국에서 기록적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재해로부터 홍수나 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저류지의 성능 개선 사업은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